맞아. 희한하네. 형 이게 기본이 된장 기본이라고요? 된장 기본이야, 베이스. 어, 된장 베이스에 매운맛은 고추장 살짝 그리고 고춧가루. 신선한 꽃게랑 조개 넣고 그걸 끓이죠. 거기다가 마무리로 중요한 게 두기장 좀 넣고 그다음에 매실액. 이 매실액이 들어가면 비린맛을 확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팔팔 끓인 다음 시원하게 먹는 거죠. 고추가 다른 고추도 들어가 있어요. 네. 태국 고추 살짝 이렇게 아, 넣지, 넣어가지고 넣지, 넣지. 예. 매운맛이 칼큼한 맛을 매운맛이 좋은 거 같아요. 고춧가루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와, 어, 배불러. 이렇게 흰밥은 없지? 흰밥은 없지? 자존심 이거 맛없는 거 이제 긴장돼. 얘는 맞을까? 맛있을 거야. 형님을 믿으세요. 그 아까 그거 좀 주시겠어요? 숙주 그 베이컨. 아, 숙주 베이컨. 아, 요 생각은 못했네. 트위스트하고 생각은 달라.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고기 위주로. 아. 아, 정말 맛있어라. 야우! 진짜 잘드셔요. 이거 다 먹고 배부른데도 이것도 먹게 된다. 야, 나 지금 얘 취직하는데 거의 비빔 전문가. 테이블마다 비벼주는 걸로. 지금 대박. 뭐야? 됐어? 왔어? 왔어요? 아, 나는 좋은 것 같아. 어우, 아, 약간 저렇게 맨날 네, 뭐, 겸손해 네. 저런 바로.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촌 비빔밥. 굉장히 맵고 짜. 네. 퓨전이 비빔 뭐 관계가 있는 말인데 그죠?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입으로 때려줘야 돼. 이제 먹방. 희한하네. 야 동사합이 진짜 이게 비빔밥인데 퓨전 비빔밥이야. 어. 이거 이거 아, 진짜 나 만족해 만족해. 국물을. 아 국물을 꼭 마지막에 먹어야 되네. 마무리까지. 네. 딱 떨어지네. 와, 맛있다니. 약간 내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 해니를 처음 봤던 느낌인 것 같아.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워. 너무 최고의 작품을 네. 만난 것 같아. 그런 설레임. 홍석현이 다니엘 해니를 처음 만났어요. 네. 그렇지. 여기에 화한 게 없던 게 있어 여기 안에. 네, 묘해요. 그러니까 한식에는 없는 화한 게 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간 거지. 맞지? 맞아요. 맞아. 알싸한 매콤한. 잠깐! 야. 뭐야. 이걸 뺏겨버리고. 뭐야. 야. 이거구나. 끝에다가. 싸. 야, 요거 봐라. 이거구나. 야. 봐라. 야. 이거래. 최근에 유행하는 설거지 먹방. 네. 야. 그걸로 이제 이렇게. 곧바로 그냥 식기세척기 들어갔어. 야. 형 앞에서. 나 묻다. 행복하다. 나 섞어서 하나의 맛으로. 흑전이네 집에서도 비비뷰로 마무리되는구나. 이제 밥도둑 뽑아야죠. 예? 밥도둑. 오늘 밥도둑. 아 맞다. 정신없이 먹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오늘 비빔 거. 비빔 그 메인 태국 양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숙주나물 베이컨. 나는 새송이 피클. 아 새송이 피클. 저도 피클. 이거 진짜 히트 상품 될 것 같아. 새송이 피클. 새송이 피클 진짜 놀랐더라고. 어묵 같은데 아무튼 버섯. 도대체 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고. 뭔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홍석천스러웠어. 네. 피클이 주는 아, 힘이 아. 홍석천 다국적 퓨전 요리에 오늘의 밥도둑은 새송이. 피클!
그리고 승진 씨가 네. 내 말을 친구들과 함께 짤팩을 방문하러 가겠습니다.